그렇지. 그러면 8점이 뜹니다. 8점이 떴고, 여기서 이제 파이썬 관련된, 지난번에 부분점을. 한번 제가 차량용 거치대 제노믹스 리뷰를 한번 올렸었잖아요. 이 갤럭시 탭 S8 울트라 모델을 거치할 수 있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텍티브 커버를 씌운 상태에서 이걸 벗기지 않고 그대로 이게 거치가 가능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그렇게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주차를 했을 경우 그때 이제 드라마 볼 때만 요거를 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제 핸드폰, 요 거치대가 제 핸드폰 그냥 이거를 거치하는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오늘 제가 획기적인 거치 방법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 거치 방법은 근데 차를 주차해 놓고 안전한 상태에서만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이 용도가 주로 이제 넷플릭스로 드라마 보거나, 이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개발 도구를 깔아놓고, 이제 뭐 VS 코드나 파이창 같은 걸 깔아놓고 여기다 놓고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 거치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저의 이 프로텍티브 커버 요거의 날개를 요 정도 반 정도 한 다음에 이거를 핸들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짠! 이러면 거치 완료. 그래서 이 조건이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그런 이제 단점은 있겠죠. 이 상태에서 키보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이 젠더를 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 어디 갔어? 얘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키보드 얘랑 연결이 됐고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차 의자를 뒤로 밀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높으니까 여기 핸들 보면은 밑에 핸들 높이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주고 아래로 최대한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뭐 넷플릭스 같은 걸 보면은 지금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소리가 안 나요. 나 잘못 나왔나 이거 주승원 형님 할 말을 뭘 시키려고 이런 사람들 다 됐다 말까지. 저는 여러분 높이도 적당히 맞고, 그래서 오히려 이 제노믹스 거치대에다 해놓고 볼 때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더 거리도 가깝고 이제 각도도 가운데에 딱 맞기 때문에 요거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더 편하다. 대신에 차는 주차해놓고 안전한 상태에서 봐야 된다, 그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키보드 연결했죠. 키보드 연결한 상태에서 지금 차 안에서 코딩을 할수 있는 그 환경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터미눅스 띄우고, 처음부터 일단 볼까요? 처음부터 합시다. 처음부터. 요 보이시죠? 터미눅스 요거 깔고, 그다음에 우분투를 깔고, 이제 VNC 뷰어 깔고요. 관련된 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실제 화면으로 그냥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띄워놓고 여기에 스타트, 요 안드로이드는 익스하지 마시고요. 우분투 20.4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제가 VNC 서버 그걸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스타트가 됐고, 이제 VNC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접속을 하면 되겠죠. 접속을 하고요. 이건 전에 연결했던 게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접속해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마우스가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쉘을 하나 띄우고 제가 이제 VS 코드 띄워볼게요. 네, VS 코드가 이렇게 떴죠. 지금 이제 헬로우 월드 찍는 아주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뭐 코딩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이참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파이참은 저 같은 경우에 여기 파이참.sh 하면은 파이참이 뜹니다. 파이참이 떴고, 여기서 이제 파이썬 관련된 프로그램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상이 저차 안에서의 제 코딩 환경입니다. 나쁘지 않죠?
베노믹스에다가 거칠하면 이게 몸이 약간 또 약간 틀어져야 돼서 오래 작업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이 핸들 위에다가 이렇게 안전한 상태로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거칠을 하면은 괜찮아요 하기에. 갤럭시 탭 S8에다가 개발 환경 구축하는 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